저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유부남이자 예비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빠가 됐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마트에 가고 있는데요. 보통 돈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데 오늘은 못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대충 먹었을 테지만 이제 홀몸이 아니기에 건강을 생각해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식습관이 엉망인 편인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당근이나 다른 채소들을 강요하려면 저부터 미리미리 식습관을 바꿔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놀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직장 상사 같은 모습은 곤란하겠습니다. 옆자리 팀 동료도 임신을 했는데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동료의 주문 물품도 같이 사가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 빔을 저희에게도 한방 쏴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팀에도 두 명이나 임신을 더 했는데 회사 터가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에는 작년 12월부터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이 집에서 다들 임신해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 싶었는데 진짜였나 봅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저희 이사 갈 때 저희 월세집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가 주문한 식품은 요구르트와 비오트 에너지 바입니다.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인 유자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동료의 상태를 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바나나 단일 메뉴로 구성된 식사가 건강 식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편의점 빵보다는 낫겠지 싶습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라서 그런지 사각사각하고 맛있습니다. 동료가 고맙다며 비오트를 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산부가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낼름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바나나로만 부족했던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얼마 전에 신규 상장되는 회사에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두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잘 수익 내서 아기 태어나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두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사뒀던 유부 초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왜 먹냐 하면 유자씨가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의 모든 선택권은 유자씨에게 있습니다. 백미가 아니고 현미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먹어보자. 이게 아쉽고 싶은 제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식 방송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입으로는 영양소를 채우고 귀로는 주식 지식을 채웁니다. 워낙 팔랑귀여서 부동산 코인 주식에 대한 관심사가 계속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는 거를 공부라고 친다면 주식 쪽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주변에 부동산 부자는 있는데 주식 부자는 없어서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인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주식으로 부자 되신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저랑 친구예요. 엄청 부자는 아니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둘이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유자씨 계속 몸 아프고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둘 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라서 저도 계속 기침하고 유자씨도 몸살 끼어 있어서 아 진짜 근데 아파 보니까는 코로나는 얼마나 더 아프고 그러니까. 좀 지레 겁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데 이렇게 아 나 진짜 힘들었어 앨범이 강앨범 강앨범이? 네, 저희 태명은 딱 정한 거라고 하긴 뭐한데 앨범으로 했습니다. 원래 튼튼이 하고 싶었는데 앨범이도 귀엽잖아. 앨범이가 뭔가 좀 귀여워가지고 귀엽지. 딸이 있지 아들이 있지.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여보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내일 유자씨 먹을 반찬이 없네요. 그래서 카레를 만들 겁니다.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카레는 여러 번 해봐서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손질합니다. 껍질이 두껍게 잘려나가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맛있는데? 맛있어?
볼까? 응. 쇼. 오늘은 왜 왔다 갔다 했어? 이벤트. 이벤트야? 금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어제 샀던 바나나를 먹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못 샀는데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가키트도 신속항원도 음성이라 코로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지만 오늘은 너무 죽겠어서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아무래도 차를 마시고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아 양성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양성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큰 병에 걸렸을 때처럼 순간 멍해져서 몇 번이고 되물었는데 양성이 맞다고 합니다. 어디 여관에라도 가서 혼자 자가격리 해야 하나 싶었는데 유자씨도 양성이라고 하네요. 임신하자마자 코로나라니 하늘도 무심합니다. 다행인 건 임신하고 코로나까지 걸린 유자씨를 제가 옆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쌈을 시켰습니다. 도저히 밥을 해먹을 힘이 없었어요. 보쌈 가격은 45,770원인데요. 저희 집 한 달 식비가 30만원이라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저번달 식비가 조금 남기도 했고 유자씨가 저번부터 먹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잘 먹고 빨리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드세요. 내가 따로 보쌈 해주던가 그러려고 했는데 좋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보쌈은 아마 알바미가 먹고 싶었나 봅니다. 유자씨가 임신하고 출산 후 회복하는 기간에는 식비를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일단 좀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더 늘리기로 했어요. 코로나 걸리면 냄새 안 난다던데? 근데 진짜 냄새가 안 나. 그래? 아, 냄새 안 나, 이거다. 방금 이거를 먹는데 이상한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샀나? 이 생각을 했어. 어, 맛이 좀 달라졌어. 어, 어떡해. 맛없겠다. 아, 맛있는데? 혀가 느끼는데? 아, 그리고 냄새 안 나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그래? 이따 없으니까. 코 막혀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코가 뻥뚫렸어. 아, 그래? 아니 재밌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집중해서 하는 걸 보면 진짜 기성세대 같다. 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이게 재밌냐? 아, 재밌어. 나 해보려고. 오늘은 피자를 시켰습니다. 어제보다 기운이 더 없어서 밥하기가 너무 귀찮았고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약 자제력이 약해져서 피자가 먹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코로나 증상으로 식욕이 폭발하는 건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틀 연속으로 배달음식을 먹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일종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배가 그랬을 때가 나는 볶음밥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거의 못 먹는 거다. 맛있어? 새콤달콤한 건 잘 먹는 거 같아. 와, 근데 임신하면서 또 영상을 어떻게 다 편집해서 또 올리셨냐. 나를 때 이런 김밥 안 했어. 나도 지금 이렇게 이뻐 해준 거야. 아, 너무 웃겨. 치매가 좀 안 좋다가 약 먹고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다가 아침에 또 안 좋게 반복인 것 같아. 맞아. 자기 전에도 좀 안 좋고. 응. 머리만 안 아프면 좋죠. 좀 나아질 줄 알았을 때만 삼일차는 똑같네. 임산부가 고열이 되면 태아에게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다행히 유자 씨는 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코로나 걸려서 너무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
물 좀 사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오늘 그 시간이네. 물 사오겠다는 말 저렇게 멋있게 할 거냐고. 배우 같으셔서 그래. 맞아. 저쪽으로 하면 바르셀로나에서 해변이거든요. 재밌겠다. 거기 갔다가 너무 둘 다 표정이 진짜 찐으로 행복해 보인다. 은지언니 표정이 진짜 우체국이다. 아니 우체국이 진짜 순수하게 행복만 남은 표정이. 맞아 맞아. 여보. 너무 부럽다. 왜? 우리 이제 저렇게는 못해. 애기 생겼어. 우린 다른 쪽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우리는 유정정이가 덜 알고 함량이 하나에 1000mm 정도 되는 거. 머리가 너무 어떡해. 약 먹어야겠다. 너무 고생한다. 너무 커피 냄새 좋은데? 맛있어? 다행이다. 아 어렵다. 아이고. 네, 처음으로 D마트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보통 마트는 집안 마트를 가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자 같은 거랑 떡볶이를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시켰어요. 아우. 우와, D마트 처음 시켜본다. 응. 아, 이렇게 오는구나. 아 그래? 여기가 생겨서 그런 거지? 글쎄? 감자가 잘 땡겨. 카레에서도 감자가 맛있더라. 아우. 아 배 아파. 그만 내일쯤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목이랑 코가 다 나왔어. 나왔어? 다행이다. 어지러움쯤만 있어. 여기까지서 코로나 검사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도 약간 코맥이었어. 왜? 일단 하기 전에 임신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임신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 검사비. 그래서 임신했대요! 이랬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당황하고 코를 쑤신 다음에 그게 얘기했어? 어. 임신했대요! 좋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간호사분이 웃음을 참고 계신 거야. 차라리 웃어주지 덜 민망하게. 검사를 막 이렇게 하셔. 그걸 떨어뜨린 다음에 막 이렇게 휘저으셔. 나를 갑자기 보여주는 거 어떡하죠? 양성인데요? 이러니까 저 이거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아니요? 그걸 왜 가져가? 그래서 아 하고 진짜 어리버리 끝판왕이야. 지금 생각해서 당황해서 그렇지. 정신이 없었나 봐. 이쪽이 아직 없네. 떳? 먹도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아 근데 입맛은 확실히 줄긴 했어. 그럼 아닌가? 근데 뭐가 먹고 싶긴 해. 그 원래 먹고 싶어 했잖아. 임신하기 전에도 원래 그러니까. 먹고 싶어 했잖아. 우리 노량진도 가볼까? 비싸려나? 노량진? 집? 노량진이 좋아? 노량진 갈 거면 아예 대방으로 가지. 대방이 더 비쌀까봐? 대방도 좋아. 이번에 만약에 우리 시설을 가게 되면 그래도 평수가 좀 있는 데로 가야 될. 지금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애기 나오고. 커야 돼 이거보다. 왜냐면 지금 이사 가면 이제 애기 나오고 한동안 살 텐데. 그리고 대방 가까우면 좋은 게 뭔가 엄마랑 가까운 게. 그러니까 그건 좋지. 좋을 것 같아.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까? 장모님 장인어른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막 전화. 응? 들어온다고? 아빠는 강서방 무슨 얘긴가 그게? 아빠는 좋아해. 오
전철 시동? 전철이 있는 데인가? 3000에 90이다. 어딘데? 어우, 76년도에 지어졌구나. 나보다 나이가 10년 더 많네. 아, 이런 아니 좀 나 아, 그거보다 낫다. 87년도에 지어졌네. 아, 근데 엄마 아빠 그때 가 봤거든. 월 세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 그러면? 100 이하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짬보님께서 유자 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빵을 보내주셨는데 어떡해. 이게 뭐야? 이게 빵인 거야? 그런가 본데? 감자 같이 생겼는데? 하나 먹어볼래? 아니면 좀 이따가 배고플 때 먹어도 돼. 아, 궁금해서 못 참겠네. 하나 먹어보자. 오. 어떤 느낌일까? 와, 뭐야? 아, 뭐야, 귀여워. 감자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응. 왜 그렇게 빠졌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자 씨랑 같이 이사 갈 집을 계속 찾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월세는 얼마로 할지, 몇 평으로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1, 2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축복처럼 빠르게 찾아와 주었고 지금 집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좀 좁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주거비를 아껴서 돈을 열심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과 아이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충돌하고 있습니다. 임신 4주차인 유자씨는 코로나는 많이 좋아졌는데 임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수시로 안 좋아집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임신도 반씩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제품 뭐 한옥가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옛날에는 그때 엄청 옛날에 90년대 그런 뭐 옛날에 초코파이도 뭐 말아.